상해지입니다. 자, 유튜브 채널,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코인, K다이아몬드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플 상황이 요 제목 한번 볼게요. 2월 2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플 상황이 영 쎄한 게영 느낌이 안 좋아서 라이브 방송 쉽니다. 그러면서 제가 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아주 안 좋다. 자, 여기 보시면 모두 재생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요, XRP, 리플, 종말론, 음모론, 만 달러의 음모론과 종말론. 종말론은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저 혼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게, 여기 보시면 9시간 전에 48탄, 49탄이에요. 아, 이게 지금 녹음이, 음성 녹음이 잘안 들어가서 다시, 여기 50탄에 그냥 싸잡아가지고 제가 녹음을 대충 했는데, 이 크리스 라센, 자, 이게 해킹이 됐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추적 조사를 지금 계속 지금 한 달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XRP 리플. XRP 리플이 왜 위험한가? 왜 위험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비달토록 이야기를 하냐면, 최악의 스킨 코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가 저는 미국 부채 폭탄, 미국 달러 부채 폭탄이죠. 그 소각용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비달토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위험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여기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컨텐츠 보면, 2014년도 투자자 내돈 갚아달라. 이 크리스 라센 해킹 작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 제목을 한번, 요 지금 비공개를 해놨잖아요. 잠시 저희 회원님들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크리스 라센 해킹 작전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다단계 조직, 2014년도에 내 돈을 갚아라. 그러니까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누차 이비달토록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IPO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뒤로 뺐어요.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다. 이 내부 사정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 있게 쳐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썸네일에 업비트 LP 물량 다 빠졌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저는 위험 관리를 지금 준비를 일부 했습니다. 자, 오늘 일부 했고요. 대박 아니면 쪽박 둘중 하나 아닙니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오죽하면 제가 제 별명이 별명까지는 아니지만 카지노의 차무식이 하고 거의 스타일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들들한테 들었습니다. 야, 차무식이 카지노에 나오는 차무식이가 완전히 우리 아빠하고 빼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인생 대박 아니면 쪽박 둘중 하나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업비트 호가창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호가창을 보면은요, 제가 아까제 얘기했죠? 썸네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썸네일에 업비트 LP 물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업비트 LP 물량이 다 빠졌다. 자, 이 이야기는요, 최악의
으로도 치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 나중에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나중에 뭐저 때문에 뭐제 방송 보고 팔았는데 나중에 뭐 떡상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돈못 벌었다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620, 지금 만주, 18,000주, 14,000주, 29,000주, 3만주. 지금은 그래도 물량이 조금 좀 늘었네. 조금 늘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1,000주, 2,000주, 5,000주가 지천에 깔려 있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690원, 6,000주, 3,000주, 6,000주. 이거는요, 970, 아, 요거는 979주네요. 979주. 35,000주, 18,000주. 아, LP 물량, 이게 지금 세계 거래소, 그러니까 세계 거래 순위가, 시총 순위가 지금 거의 탑 아닙니까? 탑인데, 이게 몇천 주, 몇만 주밖에 안 걸린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요, 호가창에 50만 주, 80만 주, 100만 주, 몇백만 주씩 걸렸던 호가창입니다. 이 거래소는요, 업비트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 LP 물량으로 이제 자동입니다. 이게 오토매틱이에요. 이게 슈퍼컴퓨터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 호가창에, 아, 제가 지금 새벽 4시 반이라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데 좀 평상시보다 굉장히 다운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요. 이 물량의 99%는 99%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는 상장사 대표니까 MM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99%는 업비트 LP 물량입니다. 업비트 LP 물량에 개인들 물량이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업비트 LP 물량이 저는 다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빠졌다. 그러니까 호가창이 이렇게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업비트는요, 어디에서 돈을 버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죠? 거래 수수료보다 더큰 수익이 있습니다. 바로 LP 물량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 수수료 플러스 영업이익금까지, 수익금까지 챙긴다는 거예요. 근데 LP 물량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 빠졌습니다. LP 물량이 빠졌다는 건 뭐냐? 이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될 때, 폭락을 하게 될 때는 LP 물량을 다 뺍니다. 미쳤어요? 폭락하는데 앉아가지고 지네들이 그 물량 다 받아주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부 소스를 알게 되면 LP 물량을 다 뺍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8,000주, 14,000주, 7,000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업비트의 이전 세계 거래량에 최고로 많이 거래되는 게 업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비트는요, 전 세계 코인의 쓰레기 코인, 마지막 설거지하는 곳이 업비트예요. 근데 업비트에 여기 지금 72주 걸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72주. LP 물량 다 빠진 겁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LP 물량이 안 빠지면은요, 여기 호가창에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씩 걸립니다. 적게는 아무리 못해도 50만 주, 80만 주씩 걸려요. LP 물량이 이거 다 빠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업비트가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물량이 쏟아지는 거를 자기네들이 총알받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개인들 물량이 지금 넣었다 빠졌다, 넣었다 빠졌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8주 걸리는 거 보이시죠? 8주. 이거 8,600주 아닙니다. 이거 콤마 아니에요. 점이에요.
이게 컴마고, 이거 83,139죠? 이거 8주입니다. 이런 일이, 이거 지금 8주 걸리는 거 보이죠? 919주. 이거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량을, 자, 모아보기로 해서 100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보시죠? 이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봅니다. 그냥 기본 값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쳐다볼 일이, 이거 눌러볼 일이 없죠? 그죠? 이거 눌러볼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90원, 690원 해가지고 300, 이거 지금 390만 주, 650만 주, 자, 600만 주, 800만 주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0원, 500원, 100단위로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보세요. 호가창이, 이게 지금 몇 주입니까? 1억 2천만 주, 아, 저, 1200만 주. 1200만 주, 100원에 1200만 주, 360만 주, 그 다음에 540만 주, 300원에 500만 주, 1000만 주, 600원대에서 지금 4000만 주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자, 총액으로, 자, 금액으로 한번 볼게요. 자, 금액으로 보면은요, 240억입니다. 자, 이거 얼마인가요? 이거 500만 원입니다. 아, 아니네요, 아니네. 아, 51억, 51억, 20억, 16억, 이건 7억, 100원은 12억. 이 합이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 243억. 243억 플러스 517억 플러스 200억, 200억 플러스 162억 플러스 이건 7억, 1억 2천, 아 12억. 지금 요 영원은 지금 계산을 안 했고요. 영원은 계산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 정도 영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여기에 뭐 천억이 들어갔던 뭐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140억입니다. 1140억이면 영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라보기에,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이거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들, 전 세계 유튜버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 상장사를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거 지금 600, 지금 6주 걸리는 거예요. 6주, 6주. 지금 이거요, 한순간에 돌발악재가, 숨겨져 있는 돌발악재가 터지게 되면 이거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6주, 6주. 이거 보세요. 13주. 13주.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600주. 제가 보기에는 LP 물량 다 빠졌습니다. 업비트 LP 물량 다 빠졌어요. 물론 매도 호가창도 약합니다. 매도 호가창도 약해요. 약한데 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느낌이 쎄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장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업비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업비트는 전 세계 코인의 마지막 쓰레기장 설거지하는 곳이 바로 업비트입니다. 자, 지금 매도 물량도 지금 굉장히 호가창이 약해요. 매도창도 약하지만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 아니면 최고의 상황으로 지금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건데, 최고의 상황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업비트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자, 지금은 XRP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재단이면은요, 여기에 물량을 지금 받쳐야 됩니다. 떨어지는 물량을 받으면 이게 LP 물량인지, 아니면은 재단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는 건지 파악할 수 있는데, 재단에서도 지금 전혀 물량을 지금 안 받쳐요.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상장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비밀을 너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를 헛듣지 마시고요. 유념 있게 잘 지켜보십시오. 유념 있게 잘 지켜보시다가 보면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는 계속 연재를 했습니다. 지금 50탄까지 지금 연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최악의 스킨코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 제 채널에서 이 모두 보기를 눌러서, 예, 팁스코인 K 다이아몬드 코인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XRP, 리플,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종말론, 이게 다 미국 부채 달러 폭탄용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뇌피셜이에요. 자, 이 연재, 특히 XRP 리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XRP 리플,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다 끼어 있다? 여기 오바마, 클린턴, 그 다음에 바이든, 다 여기에 지금 엮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SEC, 게리 겐슬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한 가지 팁만 먼저 드릴게요. 어제 제가 위기 대응을, 저는 이미 90%를 다 해놨기 때문에, XRP 리플 위기 대응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XRP 리플을요, 바이낸스로 입금을 했는데요. 입금이 안 들어갑니다. 입금 안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에 하나 얘가 휴지 조각이 돼서 영원까지, 예를 들어가도 테라루나처럼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손절 안칠 거예요. 아, 어차피 휴지 조각 된 거니까 1억 원어치 투자한 게 팔아봐야 1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떤 놈이 팔겠어요? 그죠?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면 어디에다 입금시킬까요? 제일 먼저 바이낸스를 입금하겠죠? 근데 바이낸스가 지금 입금이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제가 바이낸스로 보냈는데 입금이 안 들어가요. 10번 넘게 했습니다. 하다가 안 돼서 트론으로 사가지고 보냈습니다. 트론은 들어가요.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손절 안친 물량이 다 어디로 간다? 바이낸스로 갈 겁니다. 근데 바이낸스에서 안 받아줘요, 지금. 안 받아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그 물량을 또 앉질 않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또 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아주 감이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호가창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주, 13주, 6주. 이게 말이 됩니까? 50.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업비트의 LP 물량, 유동성 물량을 MM팀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이득금까지 챙기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 물량이 다 빠졌다. 다 빠졌다는 건 뭐냐? 내가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러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돈을 벌러 들어오시는 건데,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작은 돈이라도, 아, 저 사람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실 분은 맺으시고요. 업비트 오늘 이 이야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나중에 저한테, 뭐 저렇게 호가창 비워놓고 싹쓸이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되, 참조만 하십시오. 저는 책임 안 집니다. 2024년도 1월 23일 아침 7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SBS 전국 CF방송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이때 동영상 녹음한 게 13년 전인데요. 지금은 뭐몇년더 흘러가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30대에 건축회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SBS, KBS, MBC, 요 방송국밖에 없었을 때, 전국에, 대한민국 전국에, 펜션이라는 것을 최초로 제가 세상에 알린 장본인입니다. 자,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전 재산 경매로 다 빼앗겨서 나를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제 재산을 유린했습니다.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이때 30대의 꿈을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이 파워포인트는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여기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수익이에요. S&P, 나스닥을 투자를 해서, 1년에 세금 낸 것만 약 6억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세상을 제가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으로 인한 고통처럼 가장 큰 고통은 없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저는 돈 버는 능력을 하늘이 내려줬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준 이돈 버는 기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가 될 것이다.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와 인연이 닿아서 돈으로 인한 고통, 이거는요, 나라님도 못 구해줍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종잣돈으로 지금 얼마의 수익이 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는 길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사람이 살아온 과거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요게 CF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해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꼬이. 뭘꼭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꼭 에러가 터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지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정도로 방송 녹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 메인 채널에 걸려져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팁스 K 다이아몬드 코인, 여기 보시면 후원자, 불꽃다발님 200만원 후원금이 들어왔고요. 자연님이 100만원 들어왔고요. 자, 어제 저녁 때 수익이 난 게 얼마입니까? 367달러 추가로 수익 났고요. 추가로 수익 났고, 8시간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잤어요.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하락장이니까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에이다를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에이다를 투자를 해서, 추가 수익이 지금 얼마 더 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판단은 하늘도 모르고 신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니까 다 압니다. 이 돈 버는 기술을 누가 가르쳐줬다? 부처님이 가르쳐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음악만 들으면 돈이 복사되는 팁스코인 무료 채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자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자 여기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 보입니다. 저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늘이 저한테 부처님이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이 돈 버는 기술을 저한테 가르쳐줬고 저는 그 하나님과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산 중에 큰 돈이 아니라면 한번 믿자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를 만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보실 분은 바꿔보십시오. 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들어오실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팁스 플랫폼, 이 팁스 플랫폼은요. 여기에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2억 원 가까이 들어갔고요. 2억 원 가까이 들어가서 무료 채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돈이잖아요. 근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유튜버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텔레그램에 백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도 여러분들한테 단돈 10원도 안 줍니다. 이건 잘못된 세상이죠. 저는 이 팁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팁스 플랫폼에 고생해 준 대가, 노력해 준 대가를 여러분들한테 무료 코인으로 나눠 드리면서 상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년 전, 7년 전서부터 이렇게 무료 채굴했던 코인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디지파이넥스 세계거래소 30위입니다. 주당 80달러까지 올라서 지금 하한가고요. 자, 하한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50%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젝트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시면 자, 후원금을 내 주시고 팁스 K다이아 이 후원금에서 내 주시는 분들의 자금으로 사수익금이 생기면 40%는 본인한테 제가 돈을 나눠 드리는 거죠. 나눠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에. 자, 이 사이비 교주한테 여러분들이 자본금을 100만 원을
11조로 내주시면 제가 이 돈을 in my shaking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11조로 받은 돈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40%. 그리고 나머지 40%는 어디에다가 쓴다? 바로 이 팁스 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 가치 증대를 위한 매입 자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K다이아몬드 코인, 이 팁스 코인은요,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벌써 2년 전에 상장했고요. 지금 하한가인데도 원래는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는데 재단의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고 K다이아몬드 코인의 가치가 훗날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디지파이낸스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장 폐지 요건이 하한가에 지금 1년 동안 있는데도 상장 폐지를 안 시켰습니다. 자, 2차 상장이요. 2차 상장이 코인W 2차 상장입니다. 이 코인W의 2차 상장이 작년 10월 달에 2차 상장을 했습니다. 10월 19일 날. 자, 그래서 가격이 펌핑이 왔죠. 이거는 재단에서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뿌렸던 씨앗을 다시 다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짜증나는 사람들은 어차피 던지게 돼 있습니다. 재단이 일부러 안 올립니다. 뿌렸던 씨앗 다 걷기 전까지는 때려주고도 안 올라갑니다. 그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자본금은 여기서 계속 모아지는 거죠. 자본금.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얼마의 수익금이 그럼 추가로 더 났느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벌어들인 돈이에요. 자, 새벽에 벌어들인 돈입니다. 자, 여기 시간 나오죠. 5시 11분, 5시 59분, 6시 66분. 이게 66분이냐? 아유,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46분이야. 66분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331달러, 69달러, 그 다음에 22달러 추가 매입해서요. 벌어들인 돈이 얼만가요?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331달러 플러스 69달러 플러스 22달러 곱하기 1330원 하면은 약 56만원 되네요. 56만원. 여기 A다 쇼 쳐가지고요.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수익 실현 아까제 5시 반서부터 수익 실현했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여기서 다 수익 실현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꿈은 금융 광화국이다. 훗날 제가 이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하면서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한 번쯤은 이런 꿈꿀 수도 있다. 나의 꿈은 금융공화국이다. 전부 다 나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내 목표는 금융공화국이다. 저는 이 일을 이걸 준비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환갑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하느님이 나안 데리고 갑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금융공화국의 종지부를 찍지 않는 이상 하느님이 절대 저안 데리고 갑니다. 부처님이 저 절대 안 데리고 가요. 왜? 살아있는 부처가 돼서 살아있는 예수가 돼서 세상을 바꿀 놈이기 때문에 절대 저안 데리고 갑니다. 앞으로 한 40년, 50년은 안 데리고 갈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4, 50년 이상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영상물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돈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영상물에 자주 검색이 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꼭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네. 핏줄인 내 자식한테 평생 돈으로 인한 고통을 주게 하는 것. 그것처럼 큰 죄악은 없다. 환갑을 넘기면서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때는,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고요. 자수성가해서 30대에 100억이라는 재산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쫄딱 망했죠. 뭐 때문에?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앉아가지고 헛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저는 인생이 패가망신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회생을 하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건 바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하나님과 부처님이 저를 돈 버는 기술을 다 터득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환갑을 넘기면서 느낀 깨달음, 특별한 대책과 생각 없이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저도 똑같이 그냥 때가 되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0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평생 돈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사는데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금전적으로 평생 절대 헤쳐나가지 못할 그 엄청난 고통을 주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사는 것, 이것처럼 가장 큰 죄는 없습니다. 꼭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해하고 고통을 받게끔만 하는 게꼭 다른 사람을 죽여야 그것처럼 큰 죄는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고, 여러분을, 당신을 위해서 선택한 와이프한테 평생 돈으로 인한 고통을 물려주게 사는 거, 그거 죄죠. 그것처럼 큰 죄는 없다. 제가 60이 넘어서 터득한 제 생각입니다. 제 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저를 찾아오시고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으십시오. 그런 분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